영등포구지관 봉사모임인 목련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3일 목련 회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유가 없어 나들이 기회가 거의 없었던 관내 어르신 50분을 모시고 한강 유람선 관광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담소를 나누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조기룡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생이 지금의 영등포를 만들었다는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노인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목련의 회원님들과 함께 어르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치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언제든지 지켜주고 있을 겁니다. 이날 어르신 효 나들이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목련회는 매년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어르신 사랑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